청년이 사랑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하남시 청년 명예시장 김동호입니다. 청년 정책 특보단 노지민입니다. 진학, 취업, 연애 요즘 참 살기 팍팍하시죠? 취업 준비, 창업 걱정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하남시 청년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고고고! 청년 정책은 크게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 분야입니다. 취업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하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청년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포하고 싶어진 구직 청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맞춤형 무료 취업 교육만 받아도 최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딱!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1대1 개인 상담, 이력서 작성, 그리고 면접을 위한 면접 대비 등 취업 자신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취업 스펙의 꽃은 어학 자격증 취득 아닐까요?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하세요. 어학, 국가기술 자격, 국가공인 민간 자격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1인당 연 3회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기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이외에도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연 5회 면접을 위한 정장 무료 대여와 사진 촬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9번 출구 지하상가에 청년 직이몰이라는 청년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꿈과 열정을 안고 창업을 시작한 청년 CEO들을 위해 제품 판매, 공간 지원과 창업을 위한 교육, 그리고 컨설팅, 판로 행사 지원까지 정말로 팍팍 밀어드리고 있답니다. 동호님, 혹시 전세 사기 뉴스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네. 요즘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두 번째 분야로 전세 보증금 사고의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로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하남시 내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며 실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혜택의 꽃길을 한번 깔아줄 복지 문화 분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24세 관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많은 청년들이 여러 이유로 마음 건강에 적신호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토닥토닥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개월간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저금할게 두 배다오. 네, 바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이 내 거. 바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 권리 분야입니다.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및 정책 추진에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올해 2월 청년 명예시장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청년 정책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제언 활동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9월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 개최하는 청년의 날 기념식인 만큼 다양하고 유익한 부대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총 4가지의 다양한 분야에 하남시의 청년 정책 사업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